블랙핑크의 애장품을 통해서 블랙핑크만의 스타일 노하우와 뷰티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저는 좀 이렇게 화장도 잘 못하고 손재주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네. 정말 너무 못해서 이게 얼굴 더 커지고 막 점점 이상이 더 평소보다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약간 화이트닝 크림 같은 거예요. 저희 메이크업 전에도 항상 바르고 바른 부분만 네. 약간 밝아졌어요. 네. 오. 근데 입술까지 막 색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입술은 좀 강하게 바르는 편인데 하루에 한 번씩 입술 각질 제거 향도 너무 좋고 맛있는 이게 달아요. 립 바르면 그냥 먹게 돼. 먹어요. 립밤을 제가 이제 필수로 엄청 많이 바르고 방에도 곳곳에 립밤이 숨어 있고. 재밌을 건 뭘까? 왜냐면 옆에 되게 신기한 거를 갖고 나왔어요. 제 취미 생활 중 하나가 이 땡땡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입한 건데 진짜 만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진짜요? 너무 부드러워. 진짜. 이거 할 맛이 나겠다. 아, 이게 너무 부드러워. 화장 하고 싶은. 유니콘 브러쉬라고.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또 이런 직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직구할 때 5-6개는 확인하고 삽니다. 최근에 직구한 아이템인데요. 직구젠. 이게 열면 또 더 심각하게 예뻐져요. 와, 색깔. 진짜 색깔 너무 예뻐. 정말 그런 무디한. 예쁜데요? 이게 제일 예쁘죠? 좋아하는 좋아해요. 약간 여름에 쓸 수 있는 색들인 거.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래요? 5-6만 원대였어요. 네.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화장할 때 약간 광 나는 그런 피부 표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쉐딩 엄청 많아요. 깎고 약간 진짜 막 그게 나 이러는데 이제 막 준비하고 무대 올라갈 때 막 쉐딩하고 딱 나오면 되게 어두워. 어두워. 어떤 거냐면 색깔 뭐예요? 이거는 하이라이터. 브론서고 이거는 하이라이터. 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여기만 쓰는 파우더. 파우더인데 무대가 아닌 거잖아요. 데일리 메이크업. 이거 거. 하나면 이거 추천합니다. 이 아이템 구성이 추천해요. 그럼 이건 진짜 이 도선 약기 도를 뛰어나는 아 점검 점검 사면 뒤를 뛰어나는 하.